자, 데이모스의 외관은? 그러고 보면은 신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처음이죠? 오. 어떻게 살렸을까? 아이템 있네? 뒤에 상자 없죠? 없고. 아, 원작 느낌, 그러게요. 에딜륨? 뭐 점프하나? 리메이크판 데이모스는 요렇게 생겼구나. 그러게요, 느낌 있네, 닮았네. 너무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 쉽지가 않군. 근데 좀 늙으시긴 했네.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흘러들어오고 있어. 대체 이 자는 인간인가? 인간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지? 당신은 누구요? 내가 있는 곳에 멋대로 들어온 건 너인데, 네가 먼저 정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난 게이시르 제국의 황태자 칼 스타이너요. 황가에 대대로 전해지는 비문을 조사하다 여기까지 왔어. 이곳에 암흑신이 남긴 뭔가가 있을까 해서. 그럼 우리를 따르던 안타리아인의 후손인 모양이군. 그러고 보니 이곳의 위치를 기록한 석판을 안타리아인에게 맡겼던 기억이 나네. 여긴 파괴신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만든 곳인데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넌 보통 인간은 아니겠군. 그보다 당신 소개를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나 이름은 데이모스다. 데이모스라고? 설마 지금 당신이 암흑신 데이모스라고 할 셈은 아니겠지? 내가 여기 틀어박힌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안타리아인들은 아직 날 기억하고 있나? 놀랍군. 설마 여기서 진짜 암흑신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놀랄 것 없네. 너희 안타리아인은 우리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싫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묶인 채로 얘기하니 설득력이 없는걸? 이제 보니 꽤 버릇없는 인간이군. 하나, 네 말이 맞다. 과거 우리 동료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며 내분이 일어났지. 거기에 휩쓸렸다가 이 꼴이 됐다. 저런... 암흑신은 파괴신 때문에 이곳에 스스로를 봉인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데 내분이라니. 처음에 우린 여기에서 파괴신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강구했다. 어차피 파괴신은 돌이 됐잖소. 설마 몰랐던 건 아니겠지? 파괴신이 사라진 건 진작 알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문 건 파괴신 때문이 아니야. 파괴신이 사라지면 어차피 주신과 다시 싸워야 하잖아. 허나 우린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주신을 제압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은밀히 연구를 진행했지. 연구? 그리마가 뭔지 아는가? 그리마?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니요. 나 역시 내 팔을 변화시켜 마검 아수라를 불러낼 수 있어. 자, 아수라에 대한 설정은? 마장기를 말하기도 하고 변형해서 만든 검을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 능력이 쇠퇴한 여느 대불족과는 다르게 여전히 놀라운 그리마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수라를 만들어냈고 이 아수라를 응용해서, 아니 이용해서 아수라 파천무란 검기를 쓰기도 한다. 검기, 그렇구만. 그 정도는 아주 기초에 불과하지. 하지만 인간이 검을 불러내다니 대단하군. 기초. 우린 그리마 상태가 되면 신체를 거대화시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게다가 파괴신을 연구하던 도중 우린 파괴신이 가진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알아냈지. 더불어 파괴신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를 놓고 문제가 생겼지. 데이모스가 먼저 알고 있었구나. 나중에 이걸 이용한다 막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네. 우리 동료 중 몇몇이 그 에너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다. 어떤 목적이지? 그건 한낱 안타리아인인 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한낱? 그저 파괴신의 에너지를 악용하려던 자들이 있었고 나와 동료들이 그들에게 반대해 싸웠다는 사실만 알면 돼. 우린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저런... 동그란이 엉망인 걸 봤나? 과거 우리가 반대파와 싸우다 그렇게 된 거다. 그랬군. 결국 함께 싸우던 동료들은 패배하고 난 이 지경이 됐네. 나머지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살아남은 건 나뿐이겠지. 명색이 신이란 존재가 자기들끼리 싸우다니. 정말 버릇없는 녀석이군. 하지만 그 배기는 마음에 들어. 결국 헛수고를 했군. 무슨 뜻인가? 내가 여기 찾아온 건 암흑신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근데 다 죽어가는 늙은이만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저런... 그래서 실망인가? 말버릇하고는.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어떡할 생각인가? 내 힘으로 제국을 되찾아야지. 그래, 세상이 믿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뭔가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고 강해질 수 없지. 맞는 말이오. 넌 제법 머리가 끼어있군. 그래, 명색이 신인데 여기까지 온 너에게 선물 하나 정도는 주지. 선물? 아까 파괴신의 에너지의 원천을 알아냈다고 했지? 파괴신의 막강한 힘은 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이다. 난 오랫동안 이 안에서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네. 바로 그리마를 이용해 파괴신의 능가의 힘을 발휘할 방법을. 그런 게 가능한가? 내 말을 못 믿는 건가? 내가 13 암흑신의 수장이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찾아낸 힘을 너한테 넘겨주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뭐라도 받아가야 하지 않겠나? 손님 접대가 좋네요, 되게. 단,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궁극 그리마를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할 테니 내 생체 에너지도 나눠주겠다. 선물을 추가적으로 더... 네가 이 힘을 받으면 일찍이 이 세상에 없다는 강력한 존재가 될 거다.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런 힘이 있으면 당신이 직접 써도 되지 않나? 난 반대파 녀석들한테 당한 뒤 온몸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된 채 여기 묶여버렸다. 저런... 몸 안에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해도 그걸 사용할 몸이 망가져서야 의미가 없지. 한 가지만 약속해준다면 내 생체 에너지와 궁극 그리마의 비밀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약속이라... 나는 뭔가에 얽매이는 건 싫어. 끝까지 버릇없는 인간이군. 좋다. 그럼 내 부탁이라고 해두지. 들어줄지 말지는 네 자유다. 부탁은 간단해. 우리를 배신한 반대파 놈들을 처단해주지. 그들이 누구요? 파멸의 유스타시아, 달의 디아블로, 재물의 알하스마,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획책한 음모의 베라모드다. 그들을 찾을 방법이 있나? 언젠간 그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 거다. 그렇구만. 넷이나. 좀 많네. 자, 그럼 시작할까? 눈빛 자체가 바뀌었네. 싸나워졌네. 이렇게 돼서 챕터 25 암흑신. 저 쿠스토스는 저렇게 생겼구나. 좀 이상하게 생겼다. 오케이. 재방송이란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아라스마에 대해서 뭐 나올라나? 어? 뭐야? 내가 해적과 결탁했단 증거를 가져왔다고? 기대해도 되겠지? 카자 너무 위험하게 행동하는데 혼자 왔나 보네. 물론이야. 머메니안 해에서 해적들을 붙잡아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무 위험한데 이건. 처음에 해적들은 실버 에로우의 보급선을 치다가 나중에는 펜드래곤 상선들까지 공격했어. 근데 그게 다 그라나다 상단한테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라던데? 휴리라도 데리고 오지. 그래? 그래도 쫄들이 있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붙잡아둔 해적들이 전부 살해당했습니다. 저런... 뭐?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배는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 증거를 없애버렸네. 용병들도 당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배에 잠입해 해적들을 처리한 것 같아요. 당신 짓이지.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그 해적들은 그라나다 상단과 손잡은 자들이었어.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 해적들을 죽이겠냐고. 꼬맹이, 네가 먼저 우리 상단이 해적하고 결탁한 증거라고 종이 쪼가리를 잔뜩 내밀며 날 귀찮게 했잖아. 게다가 네가 붙잡은 해적들이랑 삼자대면 하자고 날 이렇게 끌고 왔고, 즉 난 너와 계속 같이 있었어. 나한테는 해적을 죽일 틈도, 해적을 죽이라고 지시할 틈도 없었단 말이지. 게다가 그 해적들이 정말 우리 상단과 결탁한 게 맞긴 해? 네가 해적들을 고용해서 연기를 시킨 건지도 모르잖아? 저런... 말도 안 돼! 해적들이 다 자백했거든? 그래서 뭐 증거가 없잖아. 감히 그라나다 상단지를 범죄자로 몰다니. 뒷감당을 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잠시만요. 뭐야? 저희가 명확한 증거 없이 단조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로이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가씨, 여긴 사이럽스예요. 해적들도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라고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치, 목숨 아까우면 설설 기어야지. 알시온 아저씨가 그래도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사람 잘못 봤네. 돈에 눈 멀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사람이 양심은 무슨. 아가씨, 진정하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단주님. 저희 아가씨가 워낙 다혈질이라. 아미고 상단주 체면을 생각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사이럽스에서 배짱 좋게 구는 것도 정도 껏해. 펜드래곤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말이야. 내 말. 일단은 살았네. 그래도 목숨은 건졌네. 해적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뒷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런... 수고했어. 카자는 이대로 보내실 건가요? 후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됐어. 바자따를 건드렸다간 아미고 상단과 척을 지게 돼. 게다가 어차피 해적들하고의 거래도 다 끝났어. 베라디님도 이제 해상을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거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뒤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라나다 상단을 다음 시리즈에도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악으로 잘 끌고 갈라나 봅니다. 이 뒤로도 이렇게 돼서 챕터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26 벌써. 역시 후반이 빨라. 26이 뭐더라? 흑타자가 제국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커티스는 독립을 하고도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커티스 왕국은 8년 전 다크하머의 침공에 무너져 한동안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이후 커티스는 실버로우 연합과 합세해 제국군을 몰아내고 독립했지만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미 오래전에 커티스 왕족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커티스 해방군 리더였던 아리시아도 제국의 포로로 잡혔다. 그 바람에 커티스는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 부분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흐름이 끊기는 다행히 느낌이라. 아르시아가 생원해 디아블로에게 점령당한 커티스를 구하면서 커티스도 변화를 맞는 듯했다. 하지만 아르시아가 실버로와 함께 움직이는 동안 커티스의 치아는 다시 악화되었고 급기야 도적대가 출몰하기 시작했다. 그 도적들이 아지트를 막 점령하고 커티스 해방군으로 위장해 그 막 사치라는 사람들을 속여 그 부분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아르시아는 뒤늦게 커티스에 돌아왔지만 커티스는 이미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은 리메이크에서 좀 센스가 있다면 좀 빠르게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전투 후딱 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했을지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왠지. 자, 아르시아는 33 상태고 아까 그 대검이 원래 아르시아가 끼던 건데 잠깐 다시 돌려받겠습니다. 물어봐. 방금 말했던 대로 딱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에리카? 에리카!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하오. 그동안 고생 많았을 텐데 커티스는 상황이 좀 어떻소? 그게 실은... 아, 마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미 얘기는 들었소. 도적들이 출몰하고 있다고. 네. 커티스 각지에서 도적들이 나타나서 피해가 막심해요. 이렇게 돼서 에리카 합류인가? 해방군 동료들과 대화해라. 대화 미션. 오케이. 어디 보자. 저쪽에 둘. 근데 이런 데는 한번 둘러봐야죠 또. 마을에 숨겨놨을 아이템들을 저런 것들 찾아봐야지. 이제 슬슬 후반이니까 이런 것들 중에도 뭐 칠성 무기 뭐 삼성 훈장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는 봐야겠습니다. 아 요거 요런 요 챕터는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좀 핵심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아이템을 좀 뭔가 이제 후반이니까 좀 등장하지 않았던 칠성 종류의 무기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놓는다든가 막 그렇게 해서 좀 지루함을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플레임 슈터 일단 활... 7등급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따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플레임 슈터라. 아 하긴 헬파이어급은 돼야지. 제 생각엔 한 6쯤? 6성 정도? 어디보자. 나머지 둘이? 너? 잘 돌아왔네. 아리아나. 그동안 커티스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니어랑 뮬러랑 마르샤 그렇게겠네. 자네도 이미 알겠지만 상황이 심각하네. 하루빨리 각지에서 출몰하는 도적들을 잡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하지만 이게 도적만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결국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조에 앉을 리가 없는 상황이니 새로운 왕이 필요하단 뜻인가? 글쎄, 이미 귀족들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나? 게다가 죽은 국왕은 무능한 자였네. 그런 자가 왕이었기에 커티스가 다크아모의 공세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무너진 걸세. 그럼 아리아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커티스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나. 민중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네. 공화국을 세우세. 비록 멸망하긴 했지만 사이럽스 공화국처럼
민중이 원하는 통치자를 직접 선출하는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떻겠나. 커티스는 오랫동안 왕이 다스려왔는데 이제 와서 공화정이 가능할까요? 물론 처음부터 잘될 리는 없겠지. 하지만 이제 더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자들의 지배를 받고 살 순 없네. 아리아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커티스의 안정을 찾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 커티스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야 해. 나는 그 적임자가 바로 자네라 생각하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언제까지 미뤄둘 얘기는 아닐세. 내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현실에서도 이게 최고지. 뭔가 내 스스로가 중요 역할을 맡기보다는 주변 지인을 잘 꼬셔가지고 딱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 연줄로 이제 적당한 자리 꿰차고 딱 이제 편안하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12시가 됐구나. 예. 12시가 지금 됐군요.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르샤 무사했구나. 어 세실리였어. 이럴 수가. 세실리랑 밀런가 보구나. 마르샤인 줄. 네 세실리 씨도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당신을 볼 낯이 없어. 우리 해방군한테 뒷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커티스를 지켜내지 못해서. 가끔 보면 에리카보다 세실리가 더 여친 같아요. 아닙니다. 커티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건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실바예로 상황은 어때? 게이시루로 쳐들어가긴 했던 거야? 네. 하지만 암흑성을 치러 가기 직전 여왕 폐하가 베라딘에게 포로로 잡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GSC가 폐하를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GSC마저 제국군에게 붙잡힌 것 같습니다. 결국 베라딘이 게이시르를 떠나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게이시르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이리 꼬였군요. 라시드 왕자님이 폐하와 GSC를 구해낼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랄 수밖에 없겠네. 네,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메이 평원에 도적이 자주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 와중에 도적... 안 그래도 노우트가 여러 차례 도적한 데 습격을 받았어. 이렇게 게임이 뭔가 후반부로 흘러가면서 대형적들이 나오고 좀 급박해지는 이 와중에 도적이라니. 이런 때일수록 같은 커티스인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다들 살기 위해 한 짓이라는 건 알지만. 도적을 잡으러 가죠. 더 이상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세실리는 항상 뭔가 애틋하게 말해가지고 에리카가 되게 불안하겠어요. 항상 막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뭔가 애틋하게 말해가지고 정작 여친은 에리칸데 불안하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보자. 여기서는 오랜만에 네이클로버를 파는 곳이긴 한데 이거는 두 개만. 하나 둘. 저것보다는 해골반지라든가 다른 게 필요한데. 자 환율은 평범. 네, 보통. 무기점 리오스항 무기는 별게 없었죠?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메이 평원. 아 여기도 참 많이 간다. 메이 메이 평원, 그라테스, 또 버몬트 숲. 은근히 많이 가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르시아님을 따르는 커티스 해방군이다. 다들 가진 게 있으면 몽땅 우리 해방군에게 바쳐라. 저런 사칭을 하려거든 얼굴은 좀 알고 하지. 나르시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 다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할 수 없군.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거둘 수밖에. 앞으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같은 커티스 사람이라 해도 도적질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제압하죠. 그렇구만. 자, 여기서 아까 그 얻었던 것들을 볼 수 있으려나? 자, 파티 편성. 아리아나, 에리카, 아리아나, 세실리, 윌러. 나머지 두 자리는 마르샤. 그리고 원작에서 좀 썼었던 근데 여기선 그레이프랑 릭이 무기가 다르네. 석궁과 활이네. 그러면 릭 요렇게 해놓고 아까 얻은 것들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아르시아는 브로바로 그대로 가고, 아리아나 헬파이어, 에리카 페일로트, 아리아나 헬파이어, 세실리 이글러. 남는 건 없죠. 일단 그대로 가고, 악세도 그대로, 윌러가 열화, 요게 4단, 그리고 칼리스. 어디 보자. 플레임 슈터가, 아하, 생각보다 낮았네요. 예, 4단이었네. 4단. 그렇구만. 일단 미티어 누가 쓰더라? 하이트? 내놔. 텔룸은 레이몬드. 레이몬드 건 빌려도 되겠다, 이따. 그리고 칼디스. 아, 칼디스는 생각해보니까 안 쓰잖아. 다른 애 주고. 어디 보자. 윌러까지 봤었죠? 릭. 얘가 석궁이니까 얘한테 끼우고. 마르샤 세팅을 좀 해줘야겠고. 여기서 받고. 악세는 그냥 안 낄게요. 예. 그리고 하이트, 마르샤, 이글러. 석궁러를 하나 더 넣어서 남는 걸 좀 쓸까? 지금 봤을 땐 무기 종류가 석궁을 좀 더 넣는 게 나은데, 마르샤를 빼고 칼디스, 하이트 이런 애들이 더 낫거든요? 근데 다 양산형들이라서 차라리 마르샤를 쓰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맥주 이름 포도. 그래요. 네, 리메이크에서는 마르샤가 훨씬. 샤크티와 전국 동굴인 옆에는 이즈레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 샤크티님, 아유, 감사합니다. 왕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다들 고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나중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따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이 딱 이제 채팅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시기가 한 해가 바뀐 시기라서 살짝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릭 기합 소리가 엄청 크네. 우렁찬데? 원사, 속사. 산적 두목은 누구지? 두목. 두목이 이놈 같은데 아닌가? 아, 이놈인가 보구나. 두목이 따로 없네요. 원작에선 이제 두목이 따로 있어가지고 레벨이 높다든가 그런 구별이 있었는데 여긴 따로 없네. 유성인. 가끔 예전 영상 볼 때 새해 인사하는 거 나오면 뭔가 반갑더라고. 그래요? 그렇구만. 자, 보자. 아리아나는 이쪽에 있었고, 기력은 20. 요전투는 아무래도, 아, 요전투라기보단 요 챕터 자체가 아리아나 기력을 항시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내 표적이야. 역시 활들은 뭔가 극데미 없어요. 초피를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극한 데미지가 없어. 유성인 구경만 할 순 없어. 아, 협공 좋아요. 저 둘은 필시. 저렇게 앞에다 배치해야지. 윌러, 유성인 해보자고. 해보자고. 예,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해보자고 그런 말입니다. 속사 하나네. 누구를 마무리하지? 일단 창, 칼, 요거. 승기를 잡을. 아, 뭔가 이거 너무 못 잡았는데?
일단 이쪽에는 아르시아 있어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이 좀 불안하네. 불안 언디? 해 뜰 때까지 한다는 뜻. 아, 기대요. 예. 그렇구만. 어이구야. 비검섬. 오른쪽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에리카 죽어요. 천공시. 여기는 원작에서도 조금 재미없는 파트긴 했었는데 이 궁수들이 그래도 심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써가면서 핵심만 딱딱 저격해가면서 고르면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심 같은 게 없고 조금 뭐랄까 좀 약하다 보니까 빠른 처리가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아르시아를 좀 안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접니다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왕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이쪽부터 살일까? 제가 상대하죠. 감사합니다. 살짝 빠지고 됐고. 아 아토믹 블래스트를 악세사리로. 그런다면은 얘네들이 참 유용하게 쓸텐데 말이죠. 이런 좀 약한 팀. 어디 보자. 여기다 한 발. 수련의 성과다. 빠밤밤. 이쪽으로 빠져 있고 아리아나. 아, 산적들이 다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이거. 승기를 잡아야 해. 위치들이 영 안 좋구만. 여기다 하나. 그리고 윌러 세실리. 자 윌러랑 세실리는 아리아나 저 부자들이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서겠습니다. 약간의 고기 방패. 속사. 승기를 잡을 때. 오케이. 마르샤. 어떻게 할까. 저쪽엔 아르시아가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가서 안전하게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마지막 하나 릭. 릭이라 영웅전설 5에 나오는 동물이죠. 릭. 요거 마무리하고 오케이. 요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해 보이네. 아 그리고 맞아 원작처럼 주니어가 초피를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요 파트는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선 이제 초피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가 초피를 아직 못 쓰는구나. 아마 이런 기세로 간다면은 아직이 아니고 그냥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에서는 아리아나 주니어가 초피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아이 또 위치 안 좋게 섰네. 놓치지 않겠다. 주니어 버전 화염인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쉽네. 아군을 지킬 거야. 그러고 보니까 버전 하니까 생각났는데 원래는 이제 흑태자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 그때 이제 한 필드 이동하면서 바로 의상을 갈아입는데 요번에는 아무래도 개연성을 위해서 바로 갈아입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뭐 머리를 풀은다든가 뭐 다른 옷을 입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맞추고 말겠다. 그리고 마르시아 속사 활쟁이들은 참 다굴 칠 때 좋아요. 다굴 칠 때 뭔가 시원해. 아, 수련 때 그때쯤일라나? 도적들이 해방군 행세를 하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놀라긴 일러. 전국이 다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해방군 비밀기지로 돌아가죠. 도적들을 상대하려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 참, 지금 해방군 기지에는 난민들이 살고 있어. 전쟁 때문에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많거든. 에리카가 간간이 해방군 기지에 들러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야. 착하네. 그랬군요. 고맙소 에리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해방군 기지로 가시죠. 그러고 보니까 커티스 쪽은 참 성비가 잘 맞네. 마르샤, 에리카도 있고 나머지 양산형 애들 중에서도 역해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성비가 잘 맞네. 자, 메이평원에도 행상인이 있네요? 오, 뭐 좀 살까? 4단, 5단도 있다. 5단까지인가? 그리고 악세는 별거 없고 완드도 파네? 홀리슈터 석궁 32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만원 정도 이런 것들 좀 투자해서 활쟁이들한테 좀 끼워주고 석궁 러드를 좀 쓰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약간 굳이? 라는 느낌이라서. 자, 커티스 해방군 기지 숲에서 한적을 한번 더 만날 것 같네. 저기 또 도적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런,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되려는지. 이런 거 빼지. 도적놈들을 붙잡죠. 빼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 이벤트 연출 그런 걸로 넘기지. 도적을 소탕하라. 아리아나, 주니어, 에리카, 윌러 이렇게 하고 얘네 중에서 승급 안 돼 있던 애들이 있지 않나? 다행히도 다들 했긴 했네.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킬을 아리아나가 파워업을 써주는 일은 웬만해서 없을 것 같고 주니어 거 범위 스킬 유성우 올리고 그리고 혹시? 여긴 돼 있고 범위형들을 찍거나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다 유성우 그리고 세실리도. 세실리는 없네. 근데 이런 애들은 파워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 하나 찍고 그리고 윌러도 유성인 그리고 인첸트 파이어. 예스, 요렇게 가겠습니다. 잠깐만, 방금 훈련용 석궁을 봤는데 잡캐였고. 오케이, 됐어. 갑시다. 이게 지금은 뭔가 창세전 2가 원래 막 미로가 있거나 그런 게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할 때 그런 느낌은 아직은 없는데 조금 헷갈릴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뭐 미로 느낌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풍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썬더메어 동굴이라든가 뭐 미로 찾기 필드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면은 조금 빡셀 것 같습니다. 막 다시 돌아가면 맵 바뀌어 있고 막 그런 맵들을 진행한다 치면은 따라온다. 어쨌든 그러나 치면은 난이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원래 따라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벗어날 줄 알았는데 요걸 못 벗어났네요. 이럴 때 그럼 아리아나의 기력을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기회 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화살은 빛나지 않는다.
끝이 빛나가지 않지. 빰빰 유성우 구경만 할 순 없어. 아 역시 아리아나 부자가 그나마 이 파티에서 희망이다. 좋습니다. 기력 회복용. 그리고 요 끝에는 아마 상자가 있을 것 같은. 어 뭐야 왜 돌아가셈. 전투가 끝나면은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아마 딱 공격을 할 때 바라보는 방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자 반짝이 상자. 어? 뭐가 있긴 있는데 여기 있다. 고급 상자. 근데 다 뭐랄까 그냥 공격 세트예요. 잡템 공격 세트. 허허 저런. 아니 아니 대시 먼저 했다고. 어쨌든 저런 고급 상자에다가 저런 잡것들이. 얘네들한테 장착을 해주고 차라리 폭탄을 써라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기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딜이라도 약간 그 GS의 화염폭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뜬다면 적극적으로 쓰겠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지라 좀 미묘합니다. 어 다행이다 죽진 않았네. 자 여기서 또 마저 아리아나 기력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숨질 뻔했네. 아 니케 쿠폰이요? 그거 시간제 아니죠? 시간제면은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천천히 여기다 쏘고. 네가 내 표적이 돼. 아 역시 협공 잘해 유성우. 여기 단발.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아 좋다. 아버지가 지켜봐 주셔서 강한 것 같습니다. 쫄철이는 빨라.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거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장비에 이 아이템 쪽 일단 아르시아는 범위형이 있으니까 범위형이 없는 친구가 끼는 게 좋지 않을까? 윌러, 에리카 이런 애들이 아마 아니자 유성우 다 있나? 있는 애들 위주로만 딱딱 데리고 왔구나 내가. 그래도 한번 껴보자. 에리카의 넥타르 자리에다가 어디 보자 이런 거? 아, 아니지 이거는 이제 인챈트 아이템이네요. 암흑초 요게 한 명이고 이게 범위고 금강초 방상승 저항력 상승 천둥쇠 두 개밖에 없네요 사실상. 천둥쇠 화염탄이고 그리고 일반 한 마리 이거 하나네. 그럼 굳이 안 껴도 되겠네요. 예. 미묘하네요. 역시 아까 말했던 GS가 쓰는 화염폭탄 같은 급이 나와야 그래야 그나마 공격용 사용 아이템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반짝이 상자 없음. 오케이 가까이 가면은 느낌표가 뜨니까 뭐 있으면은 바로 보고 주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오케이 다음으로. 이거 아르시아 좀 느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잠깐만 좀 바꿔보죠. 에리카 오케이. 자 반짝이 아이템 없나? 어디 아 요거 오케이. 요것은 아 돈. 근데 에딜륨 하나 주우면 10,000원인데 만 막 2,000원도 되고 이 시점에서 저렇게 몇백원짜리가 의미가 있을까? 에딜륨 그렇게 요렇게 이성휘장 두 개에다 에딜륨이면은 저것만 팔아도 한 몇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저런 몇백원짜리 상자들이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저분은?
감히 우리를 공격해? 다 같은 커티스 사람인데 약자라고 괴롭히고 약탈하는 건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요?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났어요. 룬 에오스 누구죠? 뭔가 이 팀에 좀 시원한 법사 그런 걸 하나 추가해 준 건가? 약간 귀신의 같은 누굴까? 그럼 어쩌라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우리를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아? 귀신의 급이었으면 좋겠다. 룬님? 룬님? 어, 나이 좀 있어 보이는데 26살이네? 커티스의 마법사, 해방군을 도와서 제국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데 약간 빙법사 느낌. 아는 사람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룬 에오스님이세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전쟁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셨는데. 설마 힐러? 아무래도 도적들 때문에 곤경에 처하신 것 같군. 어서 도와드립시다. 공격 법사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동맹 상태. 아하, 일단 다행히도 힐러 쪽은 아니긴 하네요. 예, 공격 법사긴 한데 근데 강해 보이진 않아요. 혹시 전직? 지금 상태가 소설어인데 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휘장을 쓸 법한 무언가 생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아르시아 출발. 어디 보자. 여기 그냥 버리고 가죠. 아, 그래도 저것만 해도 나름 큰 도움이 될 거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다 한 발 해보자고. 아, 초필 다음으론 법사. 예, 맞아요. 원작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귀신애라든가 귀신애급이 아니어도 사실상 뭐 파이어필드라든가 뭐 그런 것만 깔아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도 도움되는 건 맞는데, 예, 제가 바란 건 이제 귀신의 급을 바랬는데 저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죠 뭐. 아버지! 지켜봐주세요! 근데 그렇다면은 진짜 삼성휘장은 언제쯤 쓰는 데가 나올라나? 놓치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약간 무소식인데. 부러진 필러. 자. 이펙트는 참 화려하네. 아이고, 아버지 가실 뻔했네. 공열 연습. 아하, 회피가 저런. 어, 근데 협공을 못 받았네? 아, 범위 스킬이었나? 어디 보자, 속사. 도와줘! 에헤이, 코골 냄기네. 코골 깔짝 냄기네. 자, 아버지가 기력 마저 채울 겸 마무리. 승기를 잡아야. 좋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존 7단계 메테오 막 그런 것들. 루님, 괜찮으세요? 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에리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여긴 웬일이세요? 아, 그게 해방군 기지 쪽에 문제가 생겨서요. 안 그래도 해방군 여러분을 뵙고 싶던 참이었어요. 기지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적들이 해방군 기지를 점거했어요. 네? 도적들이요? 글쎄? 우리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선 이 친구한테 듣는구나, 이 신키한테. 지금 해방군 기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난민들은 어떻게 됐죠? 도적들이 기지를 차지하면서 난민들을 내쫓은 상황이에요. 저런... 난민들 중에는 몸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도적들에게 항의하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저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급히 도와주실 분들을 찾던 중이었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참담한 일이군. 겨우 제국한테서 벗어났는데 이젠 같은 커티스인들끼리 싸우다니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자가 없다 보니 질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커티스는 이미 개판입니다. 맞아요.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된 바람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살겠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걸 용납할 순 없죠. 빨리 해방군 기지로 가야겠습니다. 서두르죠. 요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룬 에오스 소설어. 저런 친구들이 전직이 한 번 더 되면서 삼성 휘장을 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이고 고블린 숲? 에헤이 하나 더 거쳐야 되네.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볼까요? 아군에 있을 때는 뭔가 다를까? 안 되고요. 스킬 아 오히려 마법들이 다 깎였어요. 예, 저번에 그 현상 아군이 되니까 찍고 있던 것들 다 초기화해버리는 바로 그 현상. 근데 범위형이 없구나. 다 그냥 개별 스킬 파이어 에로 아이스 미사일이네. 나머지는 인챈트고. 아 인챈트 왜 쓸데없이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약간 서포트형이네. 파워업 디펜스 큐어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은 좀 그래요. 예. 일단 삼성까지 가능한 이 아이스 미사일 요걸 올리는 게 낫긴 하겠는데 이러면은 아까 법사들이 그래도 도움은 된다 라고 말했던 게 범위형 스킬 때문이었는데 이러면은 애매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범위형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다 개별인데 이거 참 애매하다. 일단 이렇게 두 개 투자해 주겠습니다. 근데 크게 활약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케미의 이 크로마틱 로드 요걸 하나 껴주겠습니다. 미묘하구만. 자 다음. 아하 걸리지 말지. 또 도적인가? 멈춰. 여길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해. 돈이 없으면 가진 거라도 다 내놓든지. 아무래도 또 싸워야 할 모양이군요. 에잉 살만하냐고요? 볼륨은 나쁘지 않아요. 풀타임이 길어서. 자 파티 카는 맞네. 아리아나, 주니어, 에리카, 세실리, 윌러 그리고 아까 룬. 나머지 하나는 누구랄까. 미티어 슈터를 끼고 있는 릭. 요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초피를 좀 써야 되려나? 아 이게 새로 들어온 법사가 범위형 스킬을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뭐야 숫자가 꽤 많네. 생각보다 많네. 어허 쉽지 않구만. 범위가 요렇게 한다 치면은 저 위가 안 닿네. 여기서 한번 쓰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화염인! 아이 딜은 좋네. 여기서 한번 쓰고 기력을 다시 모아서 요새전 때 쓰는 것으로. 일단 요새전에서는 웬만해서는 기력이 있는 상태로 가야 될 텐데. 아 회피가 떴네. 이런 회피라뇨. 에잉 한 마리 놓쳤네. 에리카 네가 가서 도와줘. 제가 쓸게요. 이렇게 기력을 채워와서 초피를 한번 쓰면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주니어가
기존처럼 초피를 쓸 수 있는 상태였더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아, 법사 역시 범위형이 없으니까 좀 그래. 윌러, 세실리, 여기 애들 다 좀 낮은 애들밖에 없네. 어허, 오른쪽에 다 쏠렸구나, 좋은 애들. 여기다 한 발 해보자고! 그래도 확실히 초필살 게임이라서 초필살을 한번 쓰고 나니까 좀 많이 정리가 됐네요. 다행입니다. 아하, 이 왼쪽 팀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네. 협공이 안 뜨네. 이거라도 잡자. 에잉.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막 요새전에서 주니어가 각성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겠죠? 어이구야, 뒷골목의 정의 참 산적답다. 아리아나가 기력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유성우? 그래도 요런 스킬들은 85인가밖에 안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막 93, 87 그런 스킬들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거 닿나? 한번 더. 구경만 할 순 없어. 자, 여기서 남은 것들을 계속 아껴놨다가 아리아나한테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산적들 주제에 회피가 잘 뜨네. 따라단, 신속사. 역시 회피가 잘 떠. 산적들 주제. 자, 룬. 얘는 과연 키워야 되는 건가? 일단 피통도 708이고요 영역 645긴 한데 뭔가... 뭔가 애매해요. 뭔가 입지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굳이 키울 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종료! 커티스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니. 아르시아님... 그렇기에 더더욱 커티스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네. 이제 내가 왜 공화정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할 걸세. 일단 지금은 해방군 기지부터 되찾죠 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뭐랄까 커티스의 요새 같은 그런 지형의 장소였는데 거기를 난민들이 쓰고 있으면 좀 아깝긴 해. 그래서 이렇게 산적들이 뺏었나 봅니다. 커티스 해방군 기지. 여기가 이제 원작으로 치면은 마지막 장소긴 한데 이 챕터에 과연 오랜만에 그리운 곳에 돌아왔는데 산적들하고 싸우는 게 먼저가 됐네요. 그러게. 누가 아니래? 웬 놈이냐? 주목! 수상한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산적이 사키스키네요. 예. 저런... 뭐하는 놈들이지? 저희는 커티스 해방군입니다. 그래서? 이 기지는 본래 저희 해방군 소유였으니 그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뭐하는 거야? 도적놈들하고 대화가 통할 리가. 그래도 일단 대화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르시아님 방식이니까요. 해방군 기지를 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어 여기서 꺼지라 이건가?
우릴 쫓아내고 싶으면 해보든지. 역시 말이 안 통하는군. 어차피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들이 순순히 말을 들을 사람이었다면 난민들을 그렇게 내쫓지도 않았겠죠. 할 수 없군요. 이제부터 해방군 기지를 탈환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투. 자, 요 전투 같은 경우는 이 맵이 좀 뭐랄까 집들도 있고 그 정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지형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뭐 한 명이 맞고 뒤에서 활쟁이들이 쏜다든가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선 어떨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평지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어디보자. 뭐 없죠? 방금 말한 느낌은 없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그래요. 방금 말했다시피 원래는 요 전투가 그런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서 뭔가 뭐 집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적이 집을 사이에 두고 뱅뱅 돌게 만들어서 뭐 원딜을 쏜다든가 약간 그럴 수도 있었고, 전사형 캐릭터를 앞으로 내세워서 뭐 입구 아래쪽 기둥 옆에 숨어서 쏜다든가 약간 그런 걸 할 수 있는 맵이었는데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일단은 아르시아 쪽 뒤로 다 숨어야겠다. 놓치지 않겠다. 아, 저 칼이요? 예, 저 원래 아르시아가 쓰던 건데 대검 중에 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흑태자한테 넘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검 7단계를 좀 찾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경만 할 순 없어. 어디서 나올란가 모르겠네. 아, 기리엄 크리사우르. 여기서는 저게 뭐였더라? 브로반가 그랬어요. 브로반데 도끼가 아닌 대검 브로바. 브로바는 그거죠. 이제 음주 측정할 때 한 브로바 해서 이제 후 하는 브로바. 어디 보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더 그러니까 브로바 에리카. 이거 기둥 앞에 있으면은 범위용 못 쓰든가? 아하, 은근히 까다로워. 쓸데없이 현실적이야. 그러면은 세실리를 옮기고 한 놈도 놓치지 않겠다. 에리카가 자리를 잡을 만한 데가 없네. 애매한데? 아, 행운의 편지? 그런 건가? 여기 기회가 왔어. 그냥 새해 인사요? 밑에 건 뭐예요? 밑에 막 뭐가 붙어있는데? 자, 뮬러 유성 있죠? 근데 좀 멀지. 웬만해선 다 아르시아 뒤쪽으로 붙고 싶은데 한 명씩 올라가야겠네. 여기 간다!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는데, 예, 땡큐, 해피 뉴 이어. 땡큐. 요거 한 방? 아, 그래요? 그렇구만. 그런 말이었구만. 착한 친구였네. 그냥 착한 외국 친구였네. 제가 또 오해를. 막 밑에 뭐 몇 달 막 이런 게 붙어 있길래 뭐 몇 달 결제 막 이런 건 줄. 네, 제가 착한 친구로 오해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산적들을 죽은 적들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아르시아의, 아니 아리아나의 기력이 차야 될 텐데. 역시 이전 전투에서 채워왔어야 됐긴 했어.
자, 지금 얼마나 잤었더라?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전전투에 쓰고 와가지고 50. 안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때려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여기서 풍열 쓰고. 아, 치즈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내일 될 겁니다, 내일. 오늘 방송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조건 채우고 신청을 할 거니까 내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승기를 잡아야 해. 그리고 아들, 아들 일로 와. 협공 잘하는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자리 딱 잡고 세팅하고. 수련의 성과다. 35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많이 몰렸구나. 이동하기 전에 여기다 협공 좀 쓰고 저쪽으로 뺄 걸 그랬네. 도망쳐. 그리고 윌러 유성우. 해보자고. 도목이요? 아마 그런 챕터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봐보죠. 적을 모두 처치. 오케이. 근데 저번에 한번 저게 확실히 저렇게 써있는데 두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챕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날 막지 못할걸?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룬으로 쏴보죠. 역시 오케이. 아담. 운 힘을 짜. 좋습니다. 다음 턴에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챕터가 그나마 다행인 게 길진 않아서 그래서 다행이에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커트스 별로 오래 가지도 못하는데 약간 역사적으로 별로 오래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유성우? 내 화살은 빛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한번 칼 돌려주고. 어허, 명중력 진짜. 아마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검에 뭐 붙은 건가 봐요. 네. 뭐 명중 한 10% 마이너스라든가 그렇게가 붙어있나 봅니다 아마도. 흑태자 때는 저거 가지고도 잘 썼는데 아르시아 같은 친구가 쓰니까 뭔가 확 티가 나네. 그냥 저 친구 자체가 좀 약한 걸 수도 있고. 그니까 말이죠. 네. 흑태자 썼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아르시아 쓰니까 그냥 자, 쫘아 자, 저런. 윌러 가서 속사 좀 쓰고 속상해지고. 아무도 안 도와줘. 아하, 이렇게 활쟁이가 많은데 왜 윌러는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윌러 차별하는 건가? 기회가 왔어. 아, 나 잘못 썼다. 이 유성우 쓰려 그랬는데 이상한 거 썼네. 쉣. 마지막 놈은 반격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이러면. 활쟁이가 참 많긴 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네. 이렇게 돼서 커티스 쪽 챕터 끝. 죽여라. 같은 커티스인을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속죄하며 살아가십시오. 저 대사는 여기서야 해야 되는데 극 죽여라. 속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다 살려고 한 짓이야. 변명은 그만해. 어차피 힘든 건 다들 마찬가지야. 제국군은 내 가족을 죽였어.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던 인간들이 내 가족 시체를 짓밟고 가는 꼴을 보고 있어야만 했어.
저런... 누군 도적이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 커티스가 해방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 날 죽이든 살리든 네 놈들 자유지만 어딜 가도 다 똑같은 상황일 거다. 그래서 당신 가족이 죽었으니 여기 있던 난민들도 죽어야 한단 거야? 구차한 변명 늘어놓고 불쌍한 척하지 마. 지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고 똑바로 살아. 젠장,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뭐? 저희 해방군에서 커티스를 위해 일해주십시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차피 당신도 이런 삶을 바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커티스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당신이 아직 커티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놈한테 부탁을 한다고? 뭘 믿고? 저희는 다 같은 커티스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미 당신의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 참... 뭘 이렇게 꼬물거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아니면 말만 그럴싸하게 해본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은 날 해방군에 받아줄 생각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 이미 마음은 정한 것 같네. 좋아. 해방군에 들어온 걸 환영할게. 뭐? 아니... 이렇게 갑자기... 굳이 시간 낭비해가며 구구절절한 얘기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에 당신처럼 사연 복잡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거든. 일단 마음을 좀 추스르시죠. 그러고 난 뒤 해방군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알겠다. 그리고 고맙다. 저런, 좀 기구한 사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범죄자인데, 진짜 들어왔네. 제노사이더였네. 어쨌든 이렇게 범죄자들을 군에 받았습니다. 커티스의 도적. 설득되어서 들어가게 된다. 37세.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앞으로 자네만 믿겠네. 하지만 커티스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저보다 아리아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난 새 시대를 이끌기엔 너무 오래 살았네. 게다가 지금 커티스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자네도 직접 보지 않았나? 커티스가 다시 안정을 되찾으려면 분명 긴 시간이 필요할 걸세. 허나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이제 전장에 한번 나서면 얼마나 몸이 쑤신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라네. 아리아나님, 부탁하겠네. 뜻은 굳혔나? 뭘 망설이나? 앞으로의 커티스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끌어야 해. 물론 이대로 커티스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커티스를 위해 제 한몸 던질 각오도 되어 있고요. 다만... 그래, 물론 걱정은 되겠지. 하지만 자네 혼자 커티스를 책임지란 게 아닐세. 저길 보게, 자네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지 않나. 오. 그러네요. 아리아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구만. 이렇게 돼서 커티스 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화국. 역시 한국인은 국이지. 에스겔력 1210년 80일. 게이시르 제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커티스는 몇백 년간 이어진 왕정을 청산하고 마침내 이 대륙에서 유일한
공화정 시대를 맞이한다. 커티스 해방군의 수장이자 국민 영웅인 아르시아는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아르시아는 커티스 해방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대를 편성해 커티스의 혼란을 잠재우고 안정을 되찾았다. 자, 이렇게 돼서 커티스 챕터 끝. 좋습니다. 26챕터가 끝났고요. 27 챕터가 그냥 순식간에 훅훅 넘어갑니다. 시작했을 때 23챕터였는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 동생은 암흑성에 갇혀있는 게 확실해요. 오. 베라딘이 잊지도 않은 펜드래건 여왕을 놓고 실버 에로우를 협박한 건 아니었나 봐요. 듣자하니 트리시스 전쟁 때 붙잡힌 다른 실버 에로우 포로들도 함께 암흑성에 갇혀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미리 말해두는데 암흑성에 잠입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숨을 걸어도 성공할까 말까니까요. 특히 요즘 게이시르 경계가 상당히 삼엄해요. 작년에 실버 에로우랑 제국이 전쟁을 벌인 뒤라서 말이죠. 곤란하게 됐네요. 이올리님께서 무사하신 건 다행이지만 하필 암흑성에 계시다니. 상황을 지켜보지. 베라딘은 이올린을 내세워 실버 에로우를 철수시켰어. 당분간은 실버 에로우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올린을 살려둘 수밖에 없을 거야. 애초에 일국의 여왕을 그렇게 간단히 죽일 수도 없겠지만. 맞아요. 기다리다 보면 경계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노려봐요. 참, 그 소식 들었어요? 흑태자가 돌아왔던 소문이 요즘 파다하던데. 베라딘은 흑태자가 칩거 중이라고 했지만 실은 베라딘이 흑태자를 유폐시켰던 거래요. 오, 의외네. 크로우 같은 경우는 이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하면서 막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네. 그런데 흑태자가 탈출해서 베라딘에게 복수하려고 돌아왔다던데요? 헛소문이 섞인 것 같군. 흑태자를 유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신이라도 되면 모를까. 그래요? 하지만 유폐가 아니라면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게이시르의 전황이 불리해질 때도 흑태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흑태자가 살아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자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구만. 요 챕터는 원래 이제 크로우 원탑 챕터 같은 느낌인데 셋이서 들어가려나 봐요? 말씀하신 곳에서 새로운 파괴 신상을 찾아내 모두 이곳으로 운반했습니다. 계속 착착 찾고 있네. 수고했다. 이만 가보게. 네, 가까. 이제 얼마 안 남아. 얼마나 찾았을까? 이쯤에 한편 이올린? 언제쯤 교대주가 오려나. 슬슬 쉬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야. 트리시스에 있던 포로놈들을 죄다 여기로 옮긴 바람에 우리만 피곤해졌잖아. 누가 아니래. 게다가 포로 주제 고고하게 굴게. 저 꼴 좀 봐. 자기 나라에선 다들 떠받들어 줬겠지만 여긴 사정이 틀리지. 저번에는 간수 성지를 도두는 바람에 하루 종일 굶었다며? 저런...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뭐. 그래도 귀중한 보로니까 잘 관리해야 해. 재상 각하께서 숨은 붙어있게 하라고 하셨거든. 이올린이 고생이 많네. 어이구, 우릴 노려보는데 아직도 기가 살았나 보네. 내버려둬.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독하다니까. 아이고, 좀 자세히 보여주지. 그 눈빛이라도 좀 보여주지. 아쉽구만. 자, 기레요. 다음! 빨리 구해줘야겠어요. 이런 덕밥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곧 구해주든가 뭐 스스로 풀려나든가
뭔가 뭐 포로 교환을 하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겠죠? 에스겔력 1210년 100일 100일? 흑태자는 암흑신 데이모스와의 긴 수련 끝에 궁극 그리마를 전수받았다. 무슨 수련했을까? 전보다 더욱 강대한 힘을 손에 넣은 흑태자는 이제 베라딘에게서 제국을 되찾아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풍운제기 수련 장면도 좀 보여주지. 궁금했는데. 벌써 100일이 넘었군. 이제 떠날 건가? 그렇소. 그동안 수고 많았네. 자네가 떠나기 전에 충고를 하나 하지. 자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원작에서는 저 데이모스가 뭔가 팔 다리에 쇠사슬이라든가 막 그런 게 막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저러고 있으니까 좀 뭐랄까 뭐 암흑신의 왕좌 그런데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유폐돼 있다 그런 느낌이 살짝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솔직히 자네가 공격 그림화를 이 정도로 소화해낼 줄 몰랐네. 다만 그렇기에 자네가 이 힘을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해. 주의? 지금 자네 실력이라면 궁극 그림화를 한 개까지 소화할 수 있네. 하지만 그랬다간 자네 몸이 버티지 못할 거야. 안타깝지만 자네 그릇이 자네 능력을 완전히 담아내긴 아직 무리거든. 앞으로 수련을 계속한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어. 어차피 궁극 그리마를 과하게만 쓰지 않으면 될 테니 그 정도 제어는 내가 알아서 하겠어. 자네라면 현명하게 판단하겠지. 그럼 이젠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했나? 먼저 옛 부하들부터 찾을 생각이오. 그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아직 모르겠나. 내 힘은 곧 내 영혼. 내 힘을 가진 자네 곁에 항상 내가 함께할 걸세. 당신과 함께 지낸 이 시간은 내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거요. 자네답지 않은 소리를 하는군. 자, 그럼 어서 떠나게. 그럼 안녕히. 이렇게 해서 수련 끝에 흑태자는 다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뭔가 흑태자 되고 나서 일러가 느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기분 탓 같단 말이죠. 뭔가 똑같은데 눈빛이 좀 또렷해진 그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아마 아닐 텐데 아마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변한 것 같단 말이지. 좀 또렷해졌달까? 기분 탓이겠죠? 아 변한 거 맞아요? 아 변한 게 맞구나. 변한 게 맞구나. 뭔가 생긴 건 같은데 또렷해졌어요. 일단 정보부터 모아야겠군. 내가 기억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아 그러네요. 옷은 바뀌었네요. 옷 바뀌었다. 맞네 맞네. 정보를 얻으려면 역시 흑영대와 접촉해야겠지. 망자의 산으로 가야겠군. 망자의 산? 머리도 좀 더 자랐다? 하긴 뭐 한 막 100일 막 이렇게 흘렀으니까 머리는 좀 더 길었을 수도 있겠네요. 망자의 산 흑영대와 접촉할 수단을 탐색해라 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원작에서는 그냥 뭐랄까 그냥 이벤트적으로 쓱쓱 가서 뭐 불 붙이고 막 그러는 그런 챕터인데 요번에는 요렇게 뭔가 어드벤처가 포함이 돼 있네요. 약간 굳이 느낌이긴 한데 한번 쑥 둘러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목표점은 저 위겠죠? 오케이. 한 바퀴 돌아서 템파밍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고. 아 무기요? 그러게요. 칠성 대검 같은 게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창세기 전에 나오는 괜찮은 대검이 뭐가 있었더라? 칠성 대검으로 어울릴 만한 그런 게 있나? 중급 회복약. 지나갑니다. 아, 역시 등치 큰 놈들은 대쉬를 해도 못 벗어나. 목이요? 저 뺐을걸요? 어 뭐야, 밑에도 있었네? 빰빰빰빰빰빰. 무기는 애초에 여기서 보면 돼요. 네. 요걸 들고 있으면은 뺀 겁니다. 이 곤장 같은 거. 빠바밤. 빰. 굉장히 안 들어가네. 거의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그래, 물리를 쳐야 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싸움은 끝내겠다. 그러게요, 스탄블링거와 딱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선 장검이니까 뭔가 창세기 전에 유니크 대검 그런 게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저는 뭔가 템페스트의 캐서린용 무기라든가, 근데 그게 스탄블링거 아니었나? 폭풍검? 용서하지 않는다. 좋아요. 어디 보자. 반짝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스탄블링거가 딱 이미지에 맞는데 여기선 희한하게 장검이라서 스타더스트. 예, 그거는 아마 그 서풍 때부터 나왔었죠. 아, 듀렌달은 맞네요. 듀렌달을 빼올 수 있었더라면, 그게 이제 전용 무기가 아니고 뭐 마장기의 열쇠 막 그런 게 아니었더라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듀렌달은 아이시온이 꽉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한 바퀴 둘러봤으니까 이제 상자도 하나 깎겠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 괜찮은 상자 없나? 크리사우르 대검이요? 대검이면 기리엄인가? 아니타, 기리엄, 또 뭐있지? 어쨌든 아마 있긴 있을건데 그거는 급이 낮아서 그런거 말고 좀 괜찮은거 약간 A급 이상. 대검이 아니타구나. 펜넬 오일. 아, 대검인데 왜 한 손으로. 그러게요. 예, 다들 겁먹들어가지고 이 당시 한참 클라우드라든가 뭐 세피로스 그런 애들이 약간 칼을 좀 붕붕 휘둘러가지고 애들이 다들 겁먹들었어요. 대검이면 자고로 그 외에 3였나? 거기서 나오는 크리스티앙 쪽 그 제국기사 하나 있잖아요, 여자애. 걔처럼 양손으로 들고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애들이 겁먹들어가지고. 아, 로제구나. 예, 로제처럼 그렇게 써야 맞건을. 로제 파스타. 아니요, 세시 말고. 세시는 제가 생긴 게 기억이 나요. 노란 머리에 약간 그 니트 옷을 입은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말고 로제. 약간 그 유적 지킴이었나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크리스티앙네랑 같이 여행하는 그 친구. 모글레이 아니르? 모글레이 아니르? 저게 단검 표시인가? 어? 맞나? 이곳은 여전하군. 아, 몸땡이는 갔다. 저런, 그렇긴 하죠. 아이템, 아이템. 봉화를 올리기 전에 아이템. 이런 거 못 참죠. 에딜륨, 오케이. 후반 되니까 에딜륨 잘 나오네. 오.
요런 스타일. 예전에는 이 봉화에 불을 올리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흑염대가 이곳에 모였다. 아직도 이 봉화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한조를 만나면 좋겠군. 그래도 이게 통해서 다행이네. 그 6년 사이에 11호 어쨌든 6년 사이에 뭔가 안쓰게 폐기됐다거나 뭐 그랬으면은 안될 뻔했는데. 이 기는 도착했군. 어휴 깜짝이야. 새해 복 많이 받아주세요. 선배 흑영들이 잠들어 계신 망자의 산에 함부로 침입한 녀석이다. 저 녀석을 추살한다. 어쨌든 흑영대 대장 한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하들이랑 같이 나왔네요 이번엔. 어떤 형씨인지 면상이나 좀 볼까? 면상이라니, 감히 흑태자 전하께. 건방진 녀석들. 봉화대 전술전투. 아 그러네요. 네, 미친 블랙이. 일단 선턴은 뺏겼네. 하극상. 그러네요, 하극상이네. 일단 기본 방어가 있다 보니까 버틸만하네. 방이 321입니다. 이럴 때 원작에서의 그 파 같은 게 있었더라면은 그냥 적당히 파만 돌려도 충분할 텐데 여기에는 파가 없단 말이죠.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딱 파를 쓰기 좋은 진영인데. 살찐인가? 내겐 안 통한다. 오, 걷어냈어. 뭔가 강력한 파장이 살찐을 파괴했다. 믿을 수 없군. 야, 펜드래곤에도 이런 인자가 있었더라면은 이 살찐에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살찐을 부셔버리다니. 예. 다이어트를 했나 봅니다. 어디보자, 아토믹이 얼마나 뜰까? 생각보다 안 뜨네. 이걸 어쩔까. 역시 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딱 파인데. 그냥 아토믹을 여러 번 날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혼을 써가지고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고, 일단 데미지는 보자. 쓴다 치면은 요 정도. 블랙이도 있고 저놈도 네임드니까 역시 하나씩 요렇게. 아 근데 못 잡네. 그냥 아토믹을 써야겠네요. 아토믹을 한 네 턴에 걸쳐서 계속 써야겠는데. 좋지 않은데, 노가다인데. 근데 이게 좀 적들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기력은 잘 차네요. 쌍네이클로버였거나 막 그랬으면은 더 잘 찼겠네. 62. 일단 뭐 아프진 않으니까 맞을 때. 이 녀석들 이게 닌자들이라서 때리고 도망가나? 다행히도 한조 말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레버까지.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 레버 파면은 상태 이상 풀리네. 아 빠지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데. 아이고 막 흩어진다. 암흑혈에 상태 이상 해제가 있었다. 암흑혈 개쩌네. 근데 암흑혈이라면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이제 다 버틸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아 한 마리 안 닿네. 에잉. 이거는 일단 좀 치웁시다. 몇 마리 좀 치우고
이제 이동을 해서 한 번 더. 아, 저 두 마리까지 잡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네 마리. 나의 배리어가 닌자들은 스킬 쓸 때 보면 참 혈상 맞아요. 일짐에도 그렇고. 아하, 회피력은 높네. 자,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써서 잠옵 두 마리 잡고. 뭐야, 피한 거야? 아 참, 그걸 왜 피했나? 블랙이 후방. 그럼 한 번 더 써야겠네. 연습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돼서 한조랑 1대1. 예, 대검 탓인 것 같아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암월. 저게 아마 해피든가? 저거를 쓰면은 웬만해선 후방을 쳐야 될 거예요. 자, 요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특성을 알아는 놔야겠어요. 어디 보자. 의외로 명중 마이너스는 없네요. 예, 칼에 명중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플러스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는 없네요. 근데 다른 칼들은 웬만해선 명중이 붙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의외로 없네. 자, 후방이 81%거든요. 조금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높은 걸 거예요. 이 싸움. 아, 한 발 덜 들어왔다. 그래도 많이 깠네. 81, 2200 다 박힌다면 용서하지 않게. 저런 일성. 아니, 칠룡사들 다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장난을 쳐놨어. 믿을 수 없군. 흑태자처나 말고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자가 또 있다니. 다른 저석 칼에 들이우고 암흑속 흑염은 천하를 멸한다. 이걸 먼저 말하라고. 설마 나다. 투구를 안 써서 모르겠나? 이렇게 다시 뵐 줄 몰랐습니다. 베라딘한테 당해 거의 죽을 뻔했지. 흑태자 전하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그만 무리를. 용서하십시오. 옷차림도 그렇고 투구를 벗고 계신 모습은 처음이라. 이해한다. 저는 그동안 용안을 드러내실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투구를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얼굴이 괴물인 줄 알았나 보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투구를 썼던 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 선왕께서 내가 황제가 되기엔 너무 유약한 인상이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투구를 썼지. 그렇게 투구를 쓴 채로 시간이 흐르니 도리어 그게 흑태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렇구만. 이젠 내가 흑태자란 걸 믿겠나? 혹시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번 겨뤄주지.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실력은 속일 수 없으니. 야, 자신감이 넘치네.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흑태자 전화가 맞으시군요. 날 인정하는 건가? 이미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베라디니 내가 집거중이란 헛소리를 하고 섭정을 했더군. 그 녀석은 제국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동안 대체 뭘 한 거지? 군대를 동원해 파괴 신상을 몰아 다녔습니다. 다만 베라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기껏 날 몰아내고 제국을 차지해서 한 일이 유물 수집이라. 어이없는 행보로군. 전하와 베라딘 사이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년 전에 베라딘이 비공정과 함께 날 추락시켰다. 난 이렇게 살아남긴 했지만 문제는
그 후의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네? 지난 6년 동안 내가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그래도 저 하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한 가지밖에 더 있겠나. 철저한 피의 응징뿐이다. 피의 응징이라 좋죠. 그렇구만. 근데 GS 때 얼굴이 너무 팔려가지고 한조로 조사를 시키면은 아마 금방 찾지 않을까. 그 행적 같은 걸. 한조 35세. 의외로 젊어요. 전 어렸을 때 한조 나이 많은 줄. 얘도 같이 들어오네. 미친 블랙이. 크레이지 블랙. 오히려 이 친구가 어리구나. 20대였네. 미친 블랙. 아니지, 미친 검정. 다른 칠룡사들은 지금 어디 있지? 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라딘에 의해 좌천된 상황입니다. 칼스가 베라딘 밑에 있다는 얘긴 들었다. 다른 칠룡사는 어떻게 됐지? 근데 흑태자 자꾸 아까부터 그 발이 빛나네? 뭐지? 발이 왜 빨갛게 빛나지? 아가씨는 현재 독수리 요새에, 카슈타는 매지구름 요새에 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가씨 25살이었어. 놀랍다. 얘도 약간 나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뭐 최소 중년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다 무슨 로봇이 됐네요, 아가씨. 카슈타르는 뭐 원래 봤고, 얘네 둘이 나이 차이가 2살이었다고? 이럴 수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났었다고? 놀라운데? 이 둘은 여전히 전하가 무사하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뽀로로 신발. 그렇구만. 그러게요, 흑태자를 따를 때는. 한탄 가시만 전하의 집고 소식을 들은 뒤부터 10대였네? 드리시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10대 용사들이 많았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카슈타르는 7년 전이면 13살이잖아. 현재는 제국 학술원을 떠나 자택에서 지내고 있지요. 아니구나. 23살이었지요. 13살까지는 아니구나. 그래도 어린데. 자, 비쉬누. 저번에 나왔었고 잠깐 나왔었어요. 아, 고등학생 수준. 그러게, 고딩들 데리고 뭐하는 거야. 그렇군. 번스타인은? 번스타인 형님은 커티스에 계시긴 할 텐데 사정이 있어 정체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 연락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면 흑영대를 파견해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부탁한다. 그럼 지금은 일단 독수리 요새부터 가보는 게 좋겠군. 독수리 요새의 절벽을 넘으려면 드레이크가 필요해. 준비가 가능한가?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다. 원작대로 드레이크 타고 그 아가씨랑 싸워서 가입시키는 그 챕터. 아, 에버랜드 독수리 옷에. 아, 그러네. 가끔 이제 분위기 전환도 좀 필요하죠. 예,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 옷에 좀 놀러 가보죠. 모글레이 아니르. 이게 아까 얻었던 건데 단검 육성이었구나. 나쁘지 않네. 남은 체력의 30% 미만의 적에게 공격 시 약간 암살용으로 딱 적합한 옵션인 것 같고 괜찮아 보이네. 나머지는 별거 없음. 이거나 하나 더 살까? 일단 보류. 자, 독수리 요새 놀러 갑시다. 유원지도 좀 다녀야지. 자, 어쨌든 이렇게 흑태자가 본인의 원래 부하인 칠룡사들을 모으러 댕기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곳에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아직 날 따를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군.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가씨는 기꺼이 전하를 따를 겁니다. 저희는 전하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베라딘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견뎌왔으니까요. 아가씨도 이 변방 요새에서
3년째 고생 중입니다. 그랬군. 내 맨 얼굴이 아직도 어색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서 뵌 것만 같아서. 하긴 넌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녔으니 어디선가 날 봤을지도 모르겠군. 혹시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나? 그게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긴 한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군. 일단 아가씨를 만나러 가지. 네, 가시죠. 30대 중반이면 확실히 이제 기억력이 살살 안 좋아질 때긴 하지. 자, 그래서 파티원이 다들 꽁꽁 싸맨 애들이네. 흑태자, 한조, 미친 블랙 요렇게인 것 같습니다. 쟤네들은 템 뭐이지? 한조 절명의 비수. 7단 단검이, 아 단검이 아니네, 비수네. 7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남은 체력 30% 미만 적을 때릴 때 8% 확률로 공격력 2배. 괜찮네. 나쁘지 않네.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랑 같이 당겨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템 세팅을 이참에 해두겠습니다. 역시 암살자는 해골반지 두 개가 딱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한조는 저 정도는 돼야. 네, 저게 맞죠. 해골반지 두 개. 그리고 미친 검정이. 너는 뭐냐? 흑연검. 아까 역시 사줄 걸 그랬나? 일단 일짐에 없으니까 연운검 잠깐 빌려 쓰겠습니다. 얘는 단검. 아, 근데 단검이랑 비수는 같은 종류로 치는구나. 같이 낄 수 있네요. 그렇구만. 그러면 대검 스타블링 거 해주지. 어쨌든 연운검 잠깐 빌리고. 그리고 역시 암살자는 해골반지 두 개. 그러게요. 이 이성 해골반지는 아마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계속 쓸 것 같아요. 초반에 이렇게 좀 더 사두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두 개 끼면은 무려 공격력이 20%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흑태자가 이렇게 투구를 다시 썼고요. 아, 드레이크 상태라서 화염탄 발사, 브레스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스킬, 얘네들은 아, 용가리 타가지고 지금 찍지 못하네. 오케이, 내리면 찍는 걸로 출발. 그러게요. 네이클로버, 해골반지, 그런 것들 초반에 사기를 참 잘했어요. 예. 대량으로 샀었는데 그러길 잘했어. 요건 이제 스킬이 아예 다르니까 약간 창3의 그 아지다아카를 쓰는 그런 전투 느낌이네요. 브레스 카슈타르 부하. 그때부터 좀 더 높은 걸 쓸 수 있나 보구나. 그리고 이렇게 비룡을 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흑태자님께서는 한 번 더 행동을 하실 수 있네요. 웬만해서는 흑태자한테 경험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브레스. 아, 한 칸 모자르네. 그러면은 흑태자한테 줘야겠다. 근데 의외로 한조가 행동력이 하나구나. 아, 여기 있구나. 난 저게 한조인 줄. 저번에 분명히 두 개인 걸 봤는데 이상하다 했네. 범위가 참 애매하네. 요런 불편한 스테이지는 그냥 좀 빨리 혼 같은 게 있으면 넘어가기라도 하겠는데 그냥 저쪽 뚫어줄까?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하죠. 이 비룡이라서 비룡은 요리해야죠. 요리왕 비룡. 아마 목표는 흑태자 직접 가야 될 것 같은데. 카이스타이너가 목표 지점에 도착. 아, 진작 한조를 먼저 한 다음에 치워주고 보낼 걸 그랬다. 요거는 뭐 전체 마법, 뭐 아수라 파천무 그런 걸 못 쓰니까 빨리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너프. 오히려 너프. 근데 이게 발탄족의 대빵인 아가씨의 요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창투 때 발탄종을 좀 더 뭔가 특성을 활용하려고 했으면은 그 템페스트 때 공중에서 싸우는 그 느낌을 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뭐야 이거 바로 갈 걸 그랬네 역시. 험 한조로 좀 치워주고 못 치우겠는데? 이거 길 막 쩌네. 갑자기 이렇게 길막을 하시면 조금 곤란한데. 이거 비켜줄 수도 없는 것 같고. 블랙이가 못 가죠. 애매하다. 범위는 여기까지고. 에헤이, 첫 턴에 한 조로 치운 다음에 바로 그냥 진입해서 흑태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네. 이런. 가을라나? 아, 못 잡았네. 에헤이, 다음. 세 턴. 뭐야, 0도 뜨네? 난 1이 최소 데미인 줄 알았는데 0도 뜨는구나. 저렇게 방어가 거의 뭐 400 가까이 가가면은 가다니트 스킬들은 0이 뜨나보네요. 가룡 흉파. 반격. 아 그러고 보니까 비룡은 반격이 안 되려나? 빨리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인식 뜨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아가씨를 빨리 데리고 오지. 그러면 간단한 것을. 야, 굉장히 꽉꽉 막혔네.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졌습니다. 한조도 이쪽으로 못 가게 돼버렸고. 어허, 이러면은 요 녀석이 버틸 것 같으니까 좀 치워야겠는데. 화염탄으로 때리고 빠지고. 아, 이진수. 그러게요. 0-1, 0-1.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서 안 닿을 것 같은데. 아하, 이거 상당히 골치가 아파졌네요. 그래, 두 방에 잡을 수 있겠다. 여기서 한 번 더 뿌려서 딱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휴. 진작 이럴걸. 다음. 잭슨, 아가씨의 부관. 웬놈이 드레이크를 타고 요새 침입했습니다. 배짱이 두둑한 놈인가 보군. 본때를 보여주마. 적을 모두 처치. 뭐야, 흑태자 혼자네? 드레이크에선 내렸나? 더 휩쓸어버리겠다. 차! 50레벨. 봉익탄이라. 아유, 네, 상하이 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칠성 스피어구요. 지크프리드. 방어형인가? 특이하네 스킬은. 아, 아쉽게도 초필은 없네요. 예, 초필이 있어야 되는데. 환영 질풍파. 이거나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원래 아가씨는 초필이 없던 친구가 맞으니까. 아가씨, 한조 이런 애들 다 없으니까 사실 이게 맞고요. 칠룡사는 칠룡사에 딱 어울리는 초필들이 다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작에 충실한다면 이게 맞죠. 이거는 아수라 파천물 일단 안 써보겠습니다. 좀 더 뭔가 개체수가 많은 전투가 분명 있을 테니까 그때 쓰는 걸로. 용서하지 않게. 그러네요. 투구 다시 벗었네. 또 일성이야. 이거 뭔데? 신용사 왜 다 일성인데? 아, 그러네요. 투구는 헬멧이었네. 예, 탈 거 탈 때는 헬멧 써야지.
오랜만이다, 아가씨. 이 목소리는... 설마... 그래, 나다. 흑태자 전하! 역시 무사하셨군요! 이럴 수가! 흑태자 전하! 전하께서 돌아오셨다! 투구를 안 쓰셔서 몰라뵙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겠지. 너희 앞에서 투구를 벗은 적은 한 번도 없으니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하나다. 다시 한 번 날 따라주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전하께서 돌아오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 전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날처럼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앞으로도 오직 전하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아가씨 추가 데려온 볼 7개 중에서 2개를 찾았습니다. 발탄 커맨더 아까 봤었죠? 그리고 잭슨도 같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잭슨 맞아요. 세 번째가 비슈누였던 것 같아요. 아가씨는 어떤 개그를 쳤냐고요? 아가씨는 뭐 똑같죠. 예. 어딜 가나 다 똑같을걸요? 딱히 쓸만한 걸 팔진 않네요. 5단 스피어 정도. 오케이. 매지 구름 요새. 매지 구름이라. 어, 근데 카슈타르 카슈타르를 만나러 가시죠. 먼저네요. 예. 카슈타르. 카슈타르는 매지 구름 요새에 있다고 했던가. 어서 가지. 그렇구만. 카슈타르가 먼저였구나. 매지 구름. 꼬마 커티 그죠? 흑태자 좀 카슈타르 보고 옷 입는 것 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칼스 못지않은 제목인 카슈타르가 이런 변방이 있다니. 패션 지적 좀 했으면 좋겠어. 카슈타르는 실버 에로에게 썬더둠을 빼앗기고 그 책임을 지고 좌천된 상황입니다. 실버 에로가 그렇게 대단한가? 예전과는 달리 체계가 잡혀 굳건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시드 왕자가 눈에 띄는 활약을 했지요. 한 번은 실버 에로를 끌고 온 라시드 왕자가 암흑성에 쳐들어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암흑성이 뚫릴 뻔했다고? 네. 결국 위기에 몰린 베라딘이 이올린 여왕을 인질 삼아 실버 에로우의 진군을 막았습니다. 그 후 베라딘은 흑태자 전하와 실버 에로우 대표만으로 단독 회담을 열자고 제안까지. 그건 누가 봐도 함정 아닌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실버 에로우는 여왕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회담에 응했죠. 다만 실버 에로우도 바보는 아닌지라 대표로 파견한 자가 라시드는 아니었습니다. GS란 용병이었죠. GS? 원래 레인저인데 실버 에로우에 있을 때는 다갈 용병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비플로스트에선 상당히 유명한 레인저였다고 합니다. 검술 실력도 뛰어나고 레인저답게 신출귀몰한지라 물밑에서 실버 에로우를 도왔다더군요. 허허. 하지만 그 자를 실버 에로우 대표로 내세웠다면 라시드 대신 희생양으로 삼은 셈 아닌가. 이래도 아쉽지 않았나 보군.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지? 그 회담 자리는 함정이 맞았습니다. GS는 제국군과 일부 사천왕의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GS가 제국군의 삼중포위망을 뚫고 도주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 후로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 실력이라면 단순한 레인저가 아니야. 그동안 GS가 전장에서 크게 눈에 띈 적이 없기에 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전장에서 크게 눈에 띈 적이 없기에로 바뀌었네요. 원작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칭송했던 것 같은데. 그 자의 행방은 꼭 알아내라. 알겠습니다. 라시드는 어떤가? 그는 펜드래곤 왕가에서 딱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원래 라시드 왕자는 벤드래곤 왕가에서 서열이 최하위다 보니
왕이 계승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이올린이 성기사단을 지휘할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으니 아마 보호받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년 전 실버 에로우가 트리시스 원정에서 카심에게 패해 괴멸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버 에로우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라시드 왕자입니다. 이렇게 쭉 말해주니까 한조가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전히 어린 나이인데도 인덕과 실력을 겸비해 많은 이들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보따리.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건 아무래도 미적될 시간이 없겠어. 빨리 카슈타르를 만나러 가지. 카슈타르는 전화와 검을 맞대면 바로 알아볼 겁니다. 그렇다고 칼스에게 검술을 배워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다. 시험해봐야겠군. 그렇다고 합니다.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GS가 활약을 한 건 맞지만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카슈타르를 만나러 왔다. 뭐? 네가 뭔데 카슈타르님을 만나겠다는 거지? 네가 뭔데? 카슈타르에게 직접 나와서 날 상대하면 다 알 거라고 전해라. 뭐? 이 건방진 놈이. 카슈타르님이 나오실 것까지도 없다. 우리가 상대해주마. 저런. 이런 무엄한. 괜찮아. 어차피 처음부터 이럴 거란 예상했다. 아니 근데 흑태자는 모를 수 있는데, 아니 양옆에 저렇게 확 티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이걸 몰라볼 수 있나?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포스를 풍기고 있는데, 아니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제국 칠용사의 그 약간 소문에 의한 외관이라든가 그런 건 알 텐데.